드론이 수백 대가 날아다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서로 상호간의 교신도 하고 인간과도 교신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해킹 같은 거는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예. 중에 하나입니다. 비단 이제 드론만이 아니라요. 드론이라는 예. 해킹에서 뭐 본인이 예를 들면 이제 추락시키거나 예. 원치 않은 다른 테러 용도로 쓸 가능성 예. 충분하고 예. 더더욱 이제 크게 이제 접근해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드론 택시란 부분도 예. 사실은 다 원격 조정 개념이거든요. 예. 그 부분도 얼마든지. 만약에 보안의 어떤 문제를 갖고 접근해서 한다 그러면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방어하기 위한 예.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연구개발 사업으로 아.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보안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히 사람을 실현할 때 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완전 자동화의 개념이 됐었을 때에 네. 그 조종석의 패턴은 뭐냐면 조종자가 탄 게 아니라 승객, 패신저가 예. 혼자 타는 개념이에요. 예. 예. 제가 그냥 가다가 아까 말씀 5분 거리에 타면 되는 개념, 택시점 예. 타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걸 타고 가는데 제가 조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원격 예. 조종인데 그게 만약에 해킹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악용된다 예. 그러면 납치라거나 혹은 뭐 떨어뜨린다거나 예. 근데 거기 타고 있는 게 또 굉장히 사람이고요. 예, 예. 사람이 그러다 그러면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핵심 이슈겠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어떤 해킹 방지 기술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으로서? 지금 드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라 제가 좀 여섯 꺼리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해킹을 막는 기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감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해킹도 중요하지만 불법 드론들 예를 들면 원치 않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드론들을 탐지해서 무력화시키는 제가 이제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 또는 이제 안티드론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도 같이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겠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공항에 불법 드론이 떠서 그 내려야 되는 비행기들이 다른 데로 갔다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고층 건물에 사생활 침해 형태로 들어오는 그런 불법 드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드론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탐지하고 제어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드론 이제 실명제 등록제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2kg 이상의 드론은 다 이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시기적인 이제 그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드론의 어떤 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탐지 시스템을 장착하는 날들이 곧 올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비행이 승인된 건지 안 된 건지 또는 어떤 문제가 일으켰을 때 소유자가 누군지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불법 드론에 대한 부분도 탐지가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전투 분야에서도 무기 분야에서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투기 조종사가 모는 어떤 중간에 한 대하고 나머지 옆에 편대는 다 드론, 무인 드론이 연결돼가지고 조종사랑. 그런 형태의 전쟁이 일반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뭐 그런 형태도 있고요. 아예 그냥 항공기에 드론을 탑재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드론이 이제 세퍼레이트 분리시켜가지고 원하는 타겟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기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개발들이 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유인보다 무인화로 가는 형태로 다 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전쟁도 드론이 하는 세상이 이제 굳이 이제 인명이었던 희생을 이제 담보로 하는 이제 유인 개념보다는 무인 전투 개념을 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거의 모든 지금보다 이제 나중 세대에 대한 어떤 영화들을 다룬 거 보면 대부분 다 무인으로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으로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조종용 AI 쪽에 기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통제 시스템 쪽에 기대는 건가요? 통제 시스템에서 대부분 이제 간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겟을 때리거나 아니면 위치를 찾아가서 어떤 마지막 최종적인 행위를 할 때는 AI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기술과 준용해서 예를 들면 타겟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탱크인지 또는 민간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AI 기술로 판단하거나 또는 육안 이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해외 영화 자꾸 얘기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그 타겟을 잘못 간주해서 지상의 그런 컨트롤러가 잘못 간주해서 이제 옥폭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I 기술도 당연히 드론하고는 융복합적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그런 핵심 기술이라고 봐야 되죠. 이 AI 전쟁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뭐냐면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AI가 어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판단을 끝까지 공격 계획부터 타겟부터 실행까지 판단하게 될 경우 그렇게 용납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기술적으로도 용납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전쟁 기술을 연구하는 쪽에는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또 우수하다면 그걸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근원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도 학습의 개념에 따라서 예. 그만큼 정확도라든가 신뢰도가 높아지는 개념들이거든요. 데이터의 예. 양도 중요하고 학습의 양도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딥러닝 얘기도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다루셨던 거 예,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간이 만든 AI 시스템에서 인간이 종속되는 개념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도덕적인 부분은 예. AI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병합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서는 병합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 얘기 많이 하던데 어떤 장애가 있나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항공에 대한 부분은 예. 우리 여객기를 예를 들면 예.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다니려면 규제가 전 세계가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비행기가 어느 나라를 들어갔을 때 규제가 달라서 그걸 해결 못하고 이런 예. 부분은 서로 이제 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떠다니는 항공기 비행체에 대한 부분은 규제가 전 세계에 거의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단지 그 나라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국가 상황에 따라서 예. 높낮이 적용의 기준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우리 신산업 드론뿐만이 아니라 예. 신산업을 얘기할 때 규제는 거의 항상 따라가는 그런 예. 패턴들인데 많은 부분들이 정비가 됐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규제가 뭐 낮다 높다를 얘기하는 것보다 해외 쪽에서 분석한 것도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신산업 부분들 특히 드론 부분을 한데 필요한 규제 이런 부분들은 예. 전 세계 표준 또는 이제 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돼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객관적 예.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까 드론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얼마나 장거리를 한번 어떤 충전으로 비행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지금은? 그 배터리 예. 배터리를 전제로 하면 예. 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20, 30분을 이미 예.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서 질문이 되는 것 예. 같은데요. 지금도 현재 이제 배터리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 작은 드론 말고요. 예. 제가 상업용 드론은 예. 무게도 크고 여러 이제 탑재 장비가 많다 예. 그랬지 않습니까? 20, 30분 정도가 통상적인 이제 평균치라고 보면 예. 되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20, 30분 비행만으로는 그렇습니다. 드론이 예. 활용도가 한정이 되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그게? 최근에 아마 많이 들었던 게 수소연료를 예. 탑재한 드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시간. 아, 수소요. 또 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 또 태양광. 태양광. 태양광은 예. 이제 무한정으로 또 며칠씩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 일반 연료를 같이 포함시킨 하이브리드 형태. 아,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론 택시에 대한 아까 여러 가지 기술이 극복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예. 또 하나가 이제 배터리 기술이거든요. 예. 지금 개발 중인 거의 한 7, 80%가 배터리를 쓰는 형태로 지금은 이제 진행이 예. 되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비행 시간에 한정을 받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이 현재의 기술을 차원이 다른 형태로 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이 반드시 나와야만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표준 전쟁이 일어나겠군요. 어느 기술이 표준이 되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고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70%를 잡았다고 하니 예. 그 시장은 이제 치밀의 지형이기 때문에 그게 상업용 드론 개념에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만지고 선점하면 상업용 드론 선점할 수 있는 거고 아. 상업용 드론이 이제 컨슈머 시장보다 치밀의 지형보다 예. 훨씬 큰 구조이기 때문에,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만약에 점유율이 높아지면 예. 전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도 커지기 때문에 예. 그 배터리 기술 포함해서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은 빠른 시간에 먼저 잡는 게 아하. 임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포기했던 어떤 여행 같은 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그 레저용 어떤 걸 사길 포기한 기억이 있는데 하나는 그 배터리 시간. 금방 뭐 10분이면 뚝 그렇죠. 어디 들고 나갔는데요. 또 하나는 그 규제. 그러니까 이 아무데나 절대 못 띄우 그 외국 나가도 어딘 도심에서 못 띄우더라고요, 그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예. 부분이고 아무데나 못 띄운다. 예. 특히 우리가 얘기할 때 서울에 띄울 데 없다 이런 얘기 예.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드론의 기술이 좀 더 성숙이 돼야 된다는 건 예.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데 그럼 미국은 다 규제가 풀려 있어서 워싱턴에 뉴욕에 또는 일본은 도쿄에 막 날아다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워싱턴 같은 경우는 반경 24km 이내가 다 비행 금지거든요. 아, 예. 일본은 제곱킬로미터당 4,000명 이상의 대도시는 다 비행 금지예요. 그 이유는 예. 뭐냐면 그걸 예. 규제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예. 기술이 규제를 지금 넘어들 수 있는 수준까지 안 왔다라고 보는 예. 게 저는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신산업이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한 한계치를 모르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안전 기준으로 규제라는 폭을 정해놓은 거고 예. 극복 가능하다는 걸 기술로 보여주면 이건 얼마든지 열릴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아직은 드론이 신뢰도 부분에서 도심에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조건에 예. 있을 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가 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